제주도가 비자립로 확장 공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호책을 마련하라는 환경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요. 제주도는 정밀 조사 뒤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삼나무 숲 사이에 포크레인 등 공사 장비가 멈춰서 있습니다. 장비 옆으로는 얼마 전 베어낸 것으로 보이는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3월 재개된 비자립로 확장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삼나무 숲 훼손 논란에도 결국 공사가 재개됐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중단된 겁니다. 주변 지역의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황조롱이가 서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황조롱이가 사냥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식 가능성도 있고 역시나 보호해야 하는 종이기 때문에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주도의 전문가를 통한 현장조사와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2015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환경청 요청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조사반을 꾸린 뒤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 보호 동식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호 또는 이동 조치 등 적정한 환경 보전 대책을 마련해서 비자립로 시민 모임은 조사단 구성을 도의회와 협의해 진행하고 멸종 위기종이 확인되면 공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는 물론 앞으로의 계획이 정해지고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방침도 나올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